파도가 딱 들어올 때 이제 파도 각을 보고 각에 맞춰서 그 각의 타이밍에 맞춰서 패들링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들어가서 연습을 할 건데 터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오는 상태에서 지금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파도가 딱 왔을 때 턴을 하면 180도 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안 하고 지금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파도를 봐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180도 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턴해가지고 가는 거죠. 서핑도 마찬가지. 거의 서핑도 파도를 이렇게 보면서 앉아 있잖아요. 오다가 이렇게 파도가 오면 바로 돌려가지고 패들링을 가잖아요. 저는 아직은 그냥 이 상태로 오다가 파도가 이거 괜찮네 그러면은 얘를 딱 돌려서 가는데 돌리는 방법이 이제 물이 좀 따뜻해지면은 피버턴으로 하면 좋아요. 피버턴은 뭐냐면은 이제 이 정도로 내려서 얘를 이렇게 땡기면서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연속 동작으로 해요. 하나 그대로 가서 여기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멈추면 이 정도까지 돌리면 얘가 한 요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땡기면서 그대로 여기서 탁 해서 잡아채면 한 번에 180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파도가 딱 오는데 여기 왔어요. 그러면은 탁 땡겨서 하면 파도가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파도 잡았을 때 깊게 원, 투 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발도 처음에 이제 물이 좀 따뜻하면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더 유리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정도에서 그냥 하고 나중에 출발했을 때 빨리 원, 투 자세는 낮추고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저도 영상을 제 걸 찍은 걸 봤는데 대부분 이래요. 이 발이 그러면은 이 발 상태에서는 누가 옆에 툭 치거나 밀리거나 하면 제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져요. 근데 발 상태가 여기서 여기 딱 중앙에 딱 잡혀가지고 이 정도면은 얘가 밀어도 내가 이 보드의 중앙에 있으니까 내 몸만 좀 잡아주면 내가 다 넘어져요. 발 자세를 연습을 많이 해요. 항상 서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발이 항상 중앙에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핑 실력을 더 좋게 하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뒤쪽에 오는 게 좋아요. 무게중심은 여기에 두고 왜냐하면 뒤쪽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정도 있으면 내가 틀어도 회전이 안 되죠. 회전이 되긴 하는데 천천히 되죠. 근데 파도 속도가 빠른데 내가 천천히 하면 벌써 파도는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어떤 액션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 가까운 데 있으면은 더 가까운 데 있으면은 거의 막 내가 죽일 정도로 이렇게 돌려도 얘가 휙 돌고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나중에 뒤쪽에 지금은 물이 차니까 그렇게까지는 연습을 안 해도 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우트 하는 거 헤드라우트에 나가서 그리고 파도를 이제 옆으로 한 대략 45도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보다가 한 번에 당겨서 선에서 타는 거 그리고 이제 파도를 이렇게 파도가 뒤와서 탔잖아요. 그러면 빨리 요 정도 자세만 해주세요. 요 정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져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중요한 건 시선이에요. 서핑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돌아가요. 그게 희한한데 물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내 몸이 무게중심을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얘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리면 얘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거의 직선으로 가는 거여서 약간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자세를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선은 돌려놓고 몸은 돌아갔는데, 얘 보드가 돌아가는데 옆에서 치거든요. 이게 파도가 옆에서 치면서 밀어주는데 내가 밸런스가 없으면 몸은 돌아갔지만 균형은 안 잡힌 거죠. 그러면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면서도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안 넘어질 정도로, 그리고 물이 막 미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하면은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 물론 이제 서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앞에 사람이 없어야, 부딪힐 사람이 또 없어야 되고, 이제 기본적인 서핑 룰